오늘 조세일보 2024년도 5월 2일자 기사인데요. 소금 더 넣어봐. 짠 음식 먹고 싶은 날 이유 있었네 라는 기사입니다. 유난히 짜게 먹고 싶은 날이 있다. 그런데 소금 먹고 싶은 욕구가 장내 신경세포에서 비롯된다고 그러네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저 메타볼리즘이란 지난달 3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고 그래요. 이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생명과학과 서성배 교수 연구팀이 나트륨에 대한 우리 몸의 새로운 감지 작용과 그 욕구를 조절하는 기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수분 균형과 혈압을 조절하여 근육 수축 작용에 필수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과다 섭취할 경우에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먹는 양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짜게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 연구팀은 동물 모델을 통해 소금 섭취 욕구가 단지 짠지를 즐기기 위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체내 나트륨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그래요. 그동안 소금에 대한 욕구가 미각에 비롯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지만 장내 신경세포가 소금에 대한 섭취 욕구를 조절한다는 메커니즘을 규명해낸 것이라고 그래요. 연구팀은 초파리를 이용해서 나트륨 결핍의 상태에서 나타난 소금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했다고 그러는데 나트륨에 대한 미각 센서가 고장난 IR76B 돌연변이 초파리를 제작, 스크리닝해 나트륨을 인지하는 장내 신경세포가 존재함을 확인했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서성배 교수는 곤충뿐만 아니라 포유동물과 같은 척추동물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금 과다 과다로 섭취 생기는 고혈압 등 질병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몸은 나트륨이 과다해지면 여러 질병의 위험이 생기는데요. 특히 나트륨에 예민한 사람에게 고혈압을 유발시켜 관련 질병인 심장병, 혈관질환의 발생률과 중풍으로 사망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 소금 섭취량의 절반 이상은 김치나 간장, 전통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김치에 무나 당근 등을 넣어 덜 짜게 하거나 저염 소금을 활용해 배출 절여주는 게 좋고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건더기만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이나 찌개는 나트륨 섭취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짜게 먹는 습관이 익숙하다면 야채와 과일로 희석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야채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칼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트륨 배설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속에 염분이 많이 들었으면 칼륨이 들어있는 뭐 바나나라든지 여러 가지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먹으면 그것이 속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칼륨이 우리 몸에 속에 들어와 나트륨 배설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토마토와 콩, 고구마, 오이 나트륨 배출에 좋은 음식이다. 그러고 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우리 집은 좀 음식을 좀 싱겁게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치 뷔페 가면은 우리가 저 음식을 골고루 좀 보통 때보다 좀 많이 먹잖아요. 뷔페 가면. 그래도 뷔페 음식이 짜지 않기 때문에 뭐 살이 찌진 않아요. 체중이 더 늘거나 다이어트에도 좋고 성기가 거의 없죠. 뷔페 음식들이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싱겁죠.
근데 이제 집밥들이 대부분 짭짤하게 밥을 많이 먹는 편인데 우리 집은 밥량을 줄이고 반찬으로 이렇게 배를 채우는 식이에요.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은 뭐 반 공기 정도로 먹고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뭐 야채라든지 다른 음식들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그 탄수화물 종류는 조금만 먹어요. 예, 그런데 그 우리 이제 그 우리 집은 싱겁게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고혈압이나 뭐 별다른 성인병이 전혀 없어요. 따로 약을 먹는 것도 없고 나이가 다 80 우리 남편도 83세인데도 뭐 따로 먹는 약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 참 하나님 은혜지만 그런데 이제 내 입맛에는 며느리 음식이 맛있지만 조금 짜게 느껴지고 며느리는 또 내 음식이 좀 싱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짠 음식을 먹은 우리 가족이 건강에 짠 음식을 먹은 가족이 건강이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싱겁게 먹은 우리 가족은 건강한 걸 보면은 그 우리 가족들이 먹는 싱겁게 먹고 탄수화물 위주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반찬을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는 것이 이것이 건강에 좋다는 결론이 나오죠. 우리 같은 가족인데도 한식도 김치류를 샐러드처럼 싱겁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김치를 짜지 않게 해요. 그 한국 음식이 건강이 좋고 장수 음식이지만 짜게 먹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오히려 우리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싱겁다고 간장이나 이렇게 막 쌈장에 막 찍어 먹는 걸 보고 난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더 짜게 먹는 걸 봤어요. 그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렇게 생각보다 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오늘 조세일보 소금 더 넣어봐. 그것이 입맛의 맛은 먹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그렇게 나트륨의 섭취를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그렇게 소금을 땡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들어볼 만한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세일보 2024년도 5월 2일자 기사로서 소금 더 넣어봐. 짠 음식 먹고 싶은 날 이후 있었네 라는 그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